근데 향후회입니다. 향후회. 와사비를 주는데 간장을 원래 안 주는 건가? 원래 와사비만 줘요? 일단 오케이. 아우, 산초. 산초가루 이제 고추장에 넣을게요, 다. 소주 한 잔부터. 한잔 하시지. 저는 깻잎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깻잎부터. 이렇게 한입 먹어볼게요.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제 예전 영상 보시면은 연어국수라고 있거든요. 연어 이제 회인데 약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좀긴거 없나? 뭐 대충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탁 찍어갖고 요래. 그냥 고추. 이렇게 먹으면서 좀반 정도 먹었다. 그럼 소주. 그리고 먹던 남은 걸로 다시 안주 삼아서, 오케이? 저는 회 중에 바다회 이런 것보다 향어회를 제일 좋아해요, 향어회. 향후회를 좋아하는 건지 이 초장이랑 아까 뭐라 했지 얘가? 산초가루 있었건 이 초장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향후회를 제일 좋아해요. 요 다진 마늘이랑 고추 요거는 숟가락으로 딱 퍼갖고 쌈쌈 싸먹어야 되겠다. 숟가락 숟가락 상추 하나, 아니, 깻잎 하나, 상추 하나. 일단 올라갔고, 회부터, 회를 딱 이렇게 초장에 적셔갖고, 마늘이랑 고추, 요렇게, 회를 탁 얹혀갖고, 쌈장을 한번 딱 올려주고, 요래 요렇게 일단 소주 한잔 먹고
일요일이 제일 바쁘거든요. 아침 9시 딱 출근하고 오픈 준비를 해놓고 11시부터, 아니지, 10시 한 40분 되면 손님이 와요. 그때부터 이제 3시 반 브레이크까지 계속 손님 오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일을 해요. 안 쉬고 일해요. 진짜 안 쉬고 일을 해요. 안 쉬고 일을 하고 브레이크 때 잠시 쉬고 밥 먹고 5시부터 또 7시 반까지 또안 쉬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맛이 두 배가 되는 거겠죠. 와, 좋다.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진짜 열심히 살았다는 거. 아, 너무 뿌듯하네, 진짜. 한잔 하시죠. 짠. 아, 근데, 형님들, 제가 이게, 이빨이가, 임플란트가, 근데 전에 영상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건데, 이빨 이게 하나 잘안 보였을 거예요, 이게. 임플란트 해가지고 가짜 이빨 박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씹으면 빠진다더라고, 지금. 임플란트를 10월 달에 다시 꼽았는데, 이 빠지면 어떡하지, 먹다가. 큰일인데. 그래서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일단 한잔 하시고요. 아, 콜라도 한잔할게. 콜라. 오. 오, 안 돼. 형님들, 제가 평생 살면서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공부도 안 하고, 공부를 싫어했고, 똑똑해지는 것도 싫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똑똑해지고 싶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똑똑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책을 요즘에 좀 읽고 있어, 책을.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진대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책을 읽으면 뭐예요? 책을 읽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책을 읽으면은 다음날 까먹어. 한 일주일 뒤면 까먹어. 그래서 책을 읽다가 내가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부자리 정리하는 거. 딱 그거.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해라 하더라고. 뭐 다른 거를 지금 실천을 하고 싶지만은 실천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자리라도 정리해보자. 그게 뭐냐면은, 뭐 형님들 다 직장 다닐 거 아닙니까? 직장 다닐 때는 뭐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맞죠? 상사 말 들어야 돼. 그냥 하던 일 계속 해야 돼. 맞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거. 스님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스님 스스로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딱 정리하고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이부자리를 보잖아요. 아, 내가 뭔가 또 오늘 하나를 이뤘구나. 뭔가 하나를 했구나. 요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오늘 하루 중에 나도 뭔가를 하나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안녕하실 거예요. 역시 혼술이 좋네. 고추 하나 더 있네. 혼자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이렇게 먹을 수 있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야! 김치탕 하나 올리고. 마늘이 푹푹 갖고.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혼술이 이래서 좋아. 인정? 오케이. 짠. 아, 좋다. 형님들은 살아가면서 후회한 적 없어요. 저는 지금이 가장 후회가 돼요. 책을 읽고 좀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세상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할까 이런 후회가 진짜 많이 들어, 진짜. 어릴 때는 공부 그거 안 해도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아, 근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더 열심히 할 걸, 좀더 잘할 걸, 좀더 공부에 침이 붙여서 할 걸,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뭐, 나이를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공부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렸을 때 했으면은 지금 성공했겠죠. 옛말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다 옳습니다. 무조건 들으세요. 저보다 어리면은 진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들으세요. 제가 올해 38인데 다 들으세요. 진짜로. 제가 어른들 말만 듣고 살았으면은 진짜 성공했을 거예요. 어른들 말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제서야 공부하고 싶고, 이제서야 똑똑해지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오케이? 앉아갈게요. 있네. 짠. 제가 하는 말이, 누구한테는 뭐 꼰대같이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역시, 후루룩 구수셔라. 오케이. 배는 국수처럼. 진짜 하루를 열심히 살고, 하루를 풀로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소주 한잔 먹으면 진짜 좋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아, 진짜 하루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진짜로 정신없이 살고, 열심히 살고, 풀로 살고, 내 체력이 방전할 때까지 딱 이렇게 체력이 방전할 때까지 이렇게 딱 살고 집에 가가지고 딱 소주 한잔 먹으면은 와 진짜 맛있잖아요. 좀더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릴 거고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한잔 하시죠. 짠. 좋다. 제가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요즘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최소 15분에서 30분은 책을 읽는 겁니다, 진짜로. 습관이 딱 드니까 대침실에 머리 옆에 책이 3권 있고 발 밑에 책이 4권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책을 100% 읽을 필요가 없다. 뭔줄 아십니까? 20%를 읽고 나머지 80%를 유추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집중해서 읽고 내가 이 20%를 가지고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면 됩니다. 저도 잘 살고 싶지만은 저를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소수가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는 거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도 시작한 거고 좀 힘든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고 내가 못 사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돈을 잘 벌어야지. 그래야지 좀 도와주지 진짜. 아무튼 일이 오늘 아무튼 오늘 뭐 이리저리 많이 이리저리 그냥 얘기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나는 똑똑해지고 싶어요. 이제 똑똑해져 가지고 좀더못 사는 애들, 보육원 애들, 불우한 이웃 돕고 살고 싶고 형님들도 다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딱 그겁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친구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그냥 열심히 다잘 살았으면 그냥 다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때까지 봐주셨으면 진짜 감사하고 제 말을 들어주셨으면 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요, 딱한잔 남았는데 한잔 먹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딱한잔 맞죠? 아, 소주부터 먹어야지. 힘들 사랑합니다. 끝!